검찰이 시끄럽습니다. 검찰 고위직과 중간 간부 인사에 이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를 둘러싸고 청와대, 법무부, 검찰, 정가와 언론에서 소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한겨레 논설위원, 이춘재 한겨레 21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검찰이 직제를 개편했고요. 검찰 고위층 그리고 중간 간부까지 인사가 대략 다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인사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예,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한마디로 한다면은 윤석열 사단, 이른바 윤석열 총장을 따르는 특수통 검사 중심의 인사에 대해서 윤석열 사단의 해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 이 인사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 초 신년 그 인사회에서 한번 대통령으로서의 그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네. 이제 또 기자회견에서도 그렇죠. 예, 인사권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인사권을 청와대가 주도해서 아마 그 제도를 행사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춘재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인사? 예, 이번에 그 고위 간부 중간 간부 인사를 보면은 그 지난해 7월에 그 윤석열 총장이 주도했던 인사 그래서 윤석열 사단이라 속했던 그 측근들 이 사람들이 그 주요 보직을 독식했었는데 네. 이것을 이제 되돌려놓은 측면이 있다. 사실상 지금 인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뭐 조국 전 장관 수사라든지 지금 청와대 겨냥한 수사 여기 담당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대거 좌천시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희택 논술위원. 6개월 만에 검찰 인사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했다는 건 6개월 전 인사가 뭔가 좀 잘못됐다.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청와대하고 법무부에서 좀 사과를 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측면이 있죠. 작년 7월에 한 인사가 과도하게 윤석열 총장 중심으로 윤석열 사단 중심 사단이 요직을 독점하는 그런 인사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내부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았는데 6개월 만에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뒤집는 인사를 한 건데요. 법무부에서는 이제 이걸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과거의 비정상이었다라는 걸 스스로 이제 인정한 셈이니까 네. 그거에 대한 일정한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예, 사과는 이제 안 하고 넘어갔죠. 자, 이번 네. 인사 내용을 좀 이춘재 기자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검사장급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검사장급을 보면요. 일단 설 연휴 훨씬 전이죠. 보면은 이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연수원장으로 사실상 좌천이 됐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분류되는 그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부산고검 차장으로 이제 전보가 됐고요. 네.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이런 걸 지휘했던 간부였는데 제주지검장으로 좌천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들어갔죠. 이제 중요한 자리로 이동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심재철, 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래서 심재철 대검 서울 남부지검 1차장이 그 반부패 강력 부장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네. 심우정 대전고검 차장이 법무부 기소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또 차장 부장 검사급도 궁금한데요. 검찰은 특이하게 일반 회사하고 달리 차장이 더 높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특히 검사장 다음으로 이제 주요 수사를 이제 실무 지휘자 책임자라고 하는데 1, 2, 3, 4차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1, 2, 3, 4차장이 모두 그 조국 전 장관 수사라든가 청와대 수사를 지휘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모두 다 다른 자리로 이제 좌천을 당했죠. 그다음에 그 청와대 수사 지휘했던 사람 중에는 김태훈 부장, 네. 법무수사 2부장인가요? 그 부장만 남고 네. 나머지 중간 간부들도 모두 다 전보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그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지휘부가 대거 교체가 됐는데 검찰 내부 분위기나 반응 같은 게 좀 궁금해요. 검사들 중에 뭐 사표 낸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 오늘
그 부장검사급 한 명이 사표를 냈는데요. 이번에 그 선거 개입 의혹 청와대 관련해서 수사했던 참여했던 부장검사 거기 김성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장이 오늘 그제 그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러스에 그 사의를 밝히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지고 그 이번에 그 좌천 인사에 대한 반발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 이 사람이 원래 이 김성주 부장이 울산지검에서 평검사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울산지검 다시 공안부장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모욕적인 인사일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표를 냈고요. 그 이후로는 아직 이제 중간 간부급에서는 아직은 사표 낸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네. 보충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낼 가능성은 없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아마 사표를 내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왜 그렇게 보시죠? 이번 인사 자체가 뭐 이번 사안이 그러니까 뭐 본인이 사표 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캐릭터 본인의 또 캐릭터가 또 수사 외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강하게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 보면 이제 인사 이런 문제로 저항하는 것 자체도 본인 캐릭터에 좀 맞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 주변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는 윤 총장이 평소에 그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에 자기가 어떤 좀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정농단 수사 특검에도 참여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문 정부 초기에 그 적폐 수사 이런 걸로 상당히 문재인 정부의 인기를 좀 이렇게 지지도를 높이는데 공헌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런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분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문제로 나가야 되느냐.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 가지고는 사표를 낼 만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희택 논술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가 처음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엔 뭐 우리 총장님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나중에 신년 기자회견 이런 데서는 검찰의 어떤 수사에 좀 문제가 있다. 뭐 이 얘기는 곧 이제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한 얘기 같은데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가 왜 달라졌을까요? 아까 이제 이춘재 기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총장 발탁할 당시에는 그동안 이제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평가라고 그럴까요? 그 통해서 어쨌든 강직한 검사 이미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걸 높이 사서 발탁을 했을 텐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수사들을 보면서 일종의 배신감이라고 그럴까 막 그런 걸 느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총장 인선하는 과정에서 뭐 윤석열 본인은 충정이라는 표현을 나중에 하긴 했는데 어쨌든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그런 윤 총장의 어떤 생각도 확인을 하고 또 검찰개혁법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그 절차를 거쳐서 그 윤 총장한테 어쨌든 동의를 받은 그런 걸로 알려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박상기 장관 법무장관 시절에 장관이 직접 만난 자리에서 그런 의견 교환도 하면서 윤 총장이 어떤 동의를 표하는 그런 절차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이렇게 반대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조국 장관하고 윤 총장에서 본인 표현대로 이제 환상의 조합을 이제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는 수사들이 조국 수사, 뭐 유재수 수사, 그다음에 지금 이른바 그 암명 의혹 수사, 이른바 뭐 선거 개입 수사라고도 개입 수사라고도 하죠. 그 계속 청와대를 집중적으로 겨냥한 수사가 이어지니까 그 과정에서 이게 사실상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그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제 보수 야당에서는 이건 이제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방해, 일종의 범죄 행위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당의 이런 그 수사 방해 주장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이제 그 보리 시각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보는 눈이 좀 아무래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지금 청와대나 뭐 법무부 쪽 그리고 상당수 국민들이 보기에 좀 뭔가 표적 수사 내지는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이번 인사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한국당이나 이쪽의 수사 방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사 그 대검 참모들 그리고 중앙지검의 그 차장 등 이제 그 수사를 진행해왔던 간부들을 이제 좌천 내지는 이제 전보 인사를 하니까 이제 그게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까 뭐 이춘재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특히 이제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는 하명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 수사 2부에서 하고 있는데 2부는 부장과 그 검사들 다 유임이 전부 다 이제 남겼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사 방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머지 그리고 동부지검에서 유재수 수사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 동부지검의 그 부장도 남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사 방해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아무튼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검찰 걱정, 특히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많이 걱정해 주는 것 같아요. 보수 여당이 이렇게 검찰을 편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를 집중적으로 겨냥을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이의제의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도 검찰을 편드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 그 고위 간부 인사 이후에 대통령하고 여당의 지지도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정치 쟁점화하는 게 하여튼 정부 여당에 타격을 입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저는 또 언론의 보도도 참 특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대학살이다. 이른바 조중동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윤석열 총장이 대검이 유폐됐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보수 언론의 보도 태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일단은 뭐 대학살 이런 표현은 좀 과한 것 같고요. 너무 원색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볼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예. 실제로 검찰 내부가 그 인사가 대폭 그 이뤄진 거에 비하면은 반발이나 이런 게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거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작년 7월 달 인사가 워낙 그 너무 윤석열 사단 중심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일정 부분은 좀 정상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 뭐 이런 조중동에서 대학살 뭐 유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쓰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하던 그날 바로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했어요. 네. 자,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왜 이분을 기소당했죠? 사안이 좀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좀 풀어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일단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이게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이제 그 최 비서관이 있던 로펌, 그죠? 일단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인턴 증명서를 떼어줬다 이 혐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이제 기소가 된 거죠. 이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어떤 그 입시 스펙을 위해서 그 이제 아빠 찬스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하는 것에 공범으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거를 그동안 세 차례 이제 그 참고인 조사를 세 차례 이제 출석을 요구했는데 다 불응했거든요. 최 변호사가. 최 비서관이.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그 설 연휴 직전에 중간 간부 인사 발표하기 전에 그날 이제 기소를 합니다. 피의자죠. 공범으로. 그래서 최 비서관이 이제 거기에 반발해서 이거는 그동안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했지 나를 피의자로 부른 건 아니지 않느냐. 네. 피의자 조사 없이 과연 이게 기소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면서 기소 쿠데타다. 또 뭐 무슨 그런 식의 약간 좀 격한 반응을 좀 보였죠. 입장문을 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지시했는데 그것에 이제 응하지 않고 그걸 거부하고 바로 법무부 장관한테
이 지금 기소 자체가 중앙지검장의 그 제가 없이 차장의 정결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보고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꼬이면서 이 사안 자체가 되게 이제 좀 상당히 얽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최강욱 비서관이 굉장히 근데 SNS에다가 글을 굉장히 격하게 썼어요. 공수처가 뜨면 윤석열 총장을 뭐 수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썼는데,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본인은 뭐 좀 기소가 좀 억울하다라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 예. 주장을 보면 자기는 피의자로서는 한 번도 소환장을 받은 적이 없다. 예. 그런데 갑자기 기소한다라는 거는 절차상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본인이 세 번 받았던 그 소환장 내용 거기는 피의자한테 붙는 그 형제 번호가 아니라 다른 번호가 일반 사건 그 적혀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서 자기가 소환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런 취지고 예. 기소 절차가 잘못됐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그 이 저 최강욱 비서관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딱히 반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소환장을 보낸 이후에 아마 피의자로 전환해서 기소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아마 절차상으로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한데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표현을 뭐 하나회 얘기까지 하고 네, 너무 심했죠. 쿠데타 뭐 등등까지 네. 한 건 좀 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예. 또 한 가지 그 궁금한 게요. 보통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면 뭐 사직을 하는 게 관례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분 뭐 지금 사퇴할 가능성이 없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상당히 뭐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지금 본인이 이제 그 입장 표명한 거 이외에 법무부에서 설 연휴 직전에 이제 감찰 그 하겠다라고 내놓은 걸 보면 지금 서울중앙지검 3차장하고 2부장 반부에서 2부장이 기소를 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감찰의 필요성이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놓은 상태니까 그런 절차들을 일단 지켜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최소한 그런 뭐 예를 들어 감찰이 진짜 실제 들어간다든지 뭐 가보관에 뭔가 좀 후속 움직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을까 하니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실제로 보면요 최 비서관의 기본적인 생각이 이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업무방해로 업무방해 공범으로 기소되는 게 과연 이게 정당하냐? 네. 예, 이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조계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업무방해 공범이 되려면 이게 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최 비서관이 그 인턴 증명서를 떼어줄 때 조 장관의 아들이 입시에서 그거를 활용해서 정말 어느 대학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과연 상세히 그러면 모의했겠느냐. 이거에 과연 입증이 가능하냐. 그래서 이 기소 자체가 좀 무리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자, 그 부분에 대한 건 뭐 어차피 기소가 됐으니까 법원에서 이제 가려져야 될 것 예, 같고요. 당장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전직 차장들 감찰 이거 하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감찰 필요성이 있다. 네. 그리고 단 시기와 뭐 이런 등등은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하게 되더라도. 차장 부장은 몰라도 총장까지 하기는 쉽지 않을까 싶네요. 좀 드네요. 뭐 총장을 감찰한다 그러면 사실상 옷 벗으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렇게 보기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법무부의 시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감찰을 해서 꼭 무슨 뭐 징계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제 분위기는 지금 이제 보면은 검찰총장도 자기 지휘권을 주장하고 네. 서울중앙지검장도 자기 지휘권을 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근거들은 다 있단 말이죠. 검찰청법에 대한 근거가. 그러면 이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건이 계속 반복이 될 경우에 뭔가 정리해 주는 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법무부에서는 지금 그런 방식의 하나로 이 감찰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실제로 감찰을 해가지고 만약에 징계까지 하려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이 그렇지. 이제 청구하게 되는 되고 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장관이 청구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겠느냐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시킨 대로 기소를 했는데 그 시킨 그 자기 지시를 따른 자기 부하 검사들 간부들을 징계를 청구하겠느냐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자 지금 우리가 검찰 인사하고 최강욱 비서관 기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사건들이 검찰 개혁이라는 좀 큰 흐름에서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공수처가 예. 언제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원래 법에 따르면은 6개월인가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지금 공수처장이 임명이 돼야 이제 조직이 이제 출범하려면 그렇죠. 처장이 임명이 돼야 뭐 공수처에 파견되는 검사들도 뽑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이 공수처장 임명은 전적으로 이제 국회에 달려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공수처장 추천위원인가요? 그게 이제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추천위원회 구성이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 그다음에 변협회장, 그다음에 이제 여당에서 2명, 그다음에 야당에서 2명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추천을 해 줘야. 그러면 국회가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총선 전에는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네, 총선 이후에 원 구성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또 지금 보면은 자유한국당과 야당 특히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는 이거 공수처 사실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공수처 자체를 네, 반대하셨죠. 그래서 네. 이게 과연 원만하게 되겠느냐 상당히 좀 애초에는 7월을 예상했지만 훨씬 더 이후에나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네. 자 김인택 논술위원, 이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 검찰이 곧바로 개혁이 되는 건가요? 이 공수처에 대한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그 통과된 법안을 보면 애초에는 뭐 기소권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도 하고 예. 공룡 공수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까지는 안 주장도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공수처가 규모나 이런 걸로 보면 사실은 처장 포함해서 25명밖에 안 되거든요 검사가 아주 적죠. 그러니까 검찰의 일단 큰 지청 정도 규모인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처장이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임기가 3년밖에 안 되고. 그런 그 연임이 불가능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얼마나 좀 괜찮은 인재가 지원을 할지 이제 그것도 이제 관건이 될 수 있겠고 또 기소권을 갖게 됐지만 어쨌든 검찰 경찰 판사 네. 그러니까 판검사하고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네. 그 고위직 그 고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갖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소는 검찰에서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그 권한이 진짜 어느 정도 셀지 하는 것들은 좀 아직 물음표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수처하고 또 한 가지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법안 다 통과가 됐는데요. 자, 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예, 일단 경찰에 이제 1차 수사 종결권을 이제 준 거죠, 이번에. 이게 그렇죠. 검찰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무력화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영장 청구에 대한 검찰의 독점적 권한 이거는 유지가 돼 있거든요. 네, 그건 헌법에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소 독점권도 가지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영장을 이게 신청하는 단계에서 검찰이 이제 그거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그 어떤 반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경찰 단계에서 만약에 수사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이제 또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이 검증 가능하다 이런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게 또 검찰에서 작성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이 증거 능력 제한하는 게 있는데 앞으로 4년 동안 4년 안에 이건 이것을 하는 걸로 돼 있죠. 근데 네. 이건 그동안 그 재판에서 상당히 그 논란이 됐었던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그 사법농단 재판에서 이번에 그 유해용 그 전 재판 저 대법원 재판 수석 연구관인가요? 네. 수석 재판 저 재판 수석 연구관 그 재판에서 이제 무죄가 나왔거든요. 거기 나왔던 그 저기
판례, 그 근거가 뭐냐면 검찰에서 작성한 그 자백한,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조서, 이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추세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이번에 그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자백에 의존하는 그런 수사 관행이 있었는데, 자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별건 수사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피의자를 인권을 좀 침해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엄격하게 되면 그 이제 이거 증거, 그야말로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수사 관행, 증거 수집에 수사력을 모으는 그런 관행이 생기지 않느냐, 이러면서 상당히 진일보한 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4년 정도 이제 준비 기간을 둔 이유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조서 재판이 아니라 이제 법정에서 증거 재판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관 숫자도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쉽게 설명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검경수사권 조정 법은 개정이 됐지만 또 대통령령에다가 자세한 내용을 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중요한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 뭐 구체적인 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검찰하고 경찰 사이에 수사권을 지금 조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조정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좀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좀 담는 그런 아무 훈령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그 검찰이 경찰의 어떤 수사를 보안 수사를 하라고 한다든지 뭐 시정 조치를 하라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 거기 보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뭐 거부하지 못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좀 논란의 소지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절차, 만약에 거부했을 경우 그러면 절차, 물론 징계를 하도록 이제 돼 있지만 그런 거는 뭐 경찰 공무원 징계령이나 이렇게 따르도록 돼 있긴 한데, 그런 부분도 결국은 검경 사이에서 나중에 그 훈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구체적으로 못 박아 놔야 되지, 못 박아야 이제 다툼의 소지가 적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검찰로 보면은 수사권을 많이 줄여놨는데, 그러면서 수사 대상 그 범죄를 특정을 해놨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정보에 들어가겠죠. 부패 범죄, 뭐 경제 범죄, 뭐 등등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상 이것도 조금 추상적인 표현들이 있거든요. 부패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좀 죄목, 어떤 또 형법의 어떤 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라든지 이렇게 좀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악마는 디테일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앞으로 검찰 경찰의 힘 겨루기는 또 계속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검찰의 수사에 관한 권력이 이제 경찰로 많이 넘어가면 이 경찰이 좀 너무 권력이 커지는 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경찰 개혁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단 지금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 개혁 이 부분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 그 경찰의 정보 기능입니다. 경찰의 정보 수집 기능이 지금 국정원 개혁으로 이제 국정원이 국내 정치 분야, 국내에 대한 어떤 정보 수집 기능이 매우 사실상 이제 거의 와해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경찰의 정보 수집 기능이 훨씬 더 비대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정보와 수사가 결합될 경우에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이런 거 우리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 많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런 상황이 지금 초래되는 그런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이제 검찰 쪽 주장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검찰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실 그런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그 개혁 방향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인택 논술위원, 그 사표를 낸 분이죠. 전직 검사 김웅 검사가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가지고 이건 음모다, 사기극이다, 뭐 엄청나게 혹평을 가했는데, 이 김웅 전 검사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주장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합의된 수사권 조정 내용 자체에 대한 좀 불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하나는 눈여겨볼 거는 이제 애초에 그 검찰과 경찰 사이에 행재부 장관, 법무부 장관 합의할 때는 검찰 개혁하고 경찰 개혁을 동시에 하는 걸로, 네. 경찰이 갖고 있는 권한도 좀 줄여서 지방에 나눠주고 행정경찰 수사격차 분리하고 하는 등등까지 다 동시에 하는 걸로 이제 합의가 됐는데, 사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 부분만 일단 소모는 걸로 됐고 경찰 개혁 부분은 아직 안 된 상황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많이 본인이 보니까 개인적으로 기고도 하면서 기고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은 그런 부분 지적은 좀 일리가 있는 타당한 지적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속도를 내서 경찰 개혁도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웅 검사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데 상당히 나이스한 검사입니다. 이게 검사 전통 고전적 의미의 어떤 그런 검사라기보다는 약간 좀 개방적이고 약간 그런 식의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김 검사가 보통 검찰총장, 그때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이었는데 검찰총장한테 보고하러 갈 때도 그냥 운동화 신고 다니고 출근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생각이 그 좀 나이스한 그런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하면 모르겠는데 경찰이 제대로 개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음모다, 사기극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표현이 좀 과대한 측면은 있죠.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음모 미리 사전에 그렇게 짜고서 그거 검찰만 개혁한 건 아니고 국회에서 법안도 경찰 관련 개혁법이 나가는 있죠. 근데 이제 경찰 관련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지 못했고 그런 바람에 이제 검찰 개혁만 먼저 하게 됐는데 후속적으로 어쨌든 추가 조처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에서 검찰 개혁 시작이 됐고 벌써 반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 현재 지금 어디쯤 와 있다고 평가하세요? 일단 검찰 개혁 얘기 나온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상황인데 이제 겨우 이제 법이 만들어진 단계고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공수처도 조직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 수사권 조정 부분도 그의 하위 훈령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지면서 정착이 돼야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고 권한을 줄이는 게 검찰 개혁인데 검찰 그냥 본다거나 검사들 스스로가 검찰이 그게 공룡 조직으로서 무소불위의 그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게 문제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하고 적응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그 검찰개혁법은 어떻게 보면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과도기적으로 또 미봉해놓은 그런 상태인데 장기적으로는 기소권을 갖는 기소기관으로 검찰이 가야 될 거고 그러려면은 검찰의 문화나 검사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쪽으로 점점 바뀌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춘재 기자는 지금 검찰개혁 몇 퍼센트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 한 중간쯤 왔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좀 후하게 봐주시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비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수사와 기소권 이게 사실은 분리가 돼야 되는 게 이제 검찰 개혁 또 경찰 개혁 이거의 이제 최종 목적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좀 험난한 과정이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이 어떤 수사 현 정권과 관련한 수사와 관련해서 새로운 칼을 꺼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들을 마무리를 아직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하명욱 수사도 그렇고 지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백원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 전 실장은 아직 소환 못한 상태고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도 그렇고 이 사건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새로운 카드를 꺼내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총선이 곧 있기 때문에 이 사건들 마무리하는 것도 좀 서두르지 않으면은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검찰이 정치 수사하는 거냐 그러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더 초미의 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또 일반 국민이 직접 실감하기는 또 쉽지 않은 과제고요. 자, 이 검찰 개혁이 이제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검찰 개혁의 절박성이나 이런 게 좀 덜할 수가 있는데 불과 몇 년 전 검찰이 이제 정권의 지시를 받아서 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할 때 그리고 그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참여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검찰이 정권의 그 영향력하에 있을 때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런 과도한 그 잘못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 고쳐놓지 않으면은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권한을 좀 내려놓고 견제라든지 경쟁 체제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결국은 일단 입법적인 그 조치였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지금 일단 법은 만들어졌지만 이후 학위 법령이라든지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한 감시라든지 이런 국민적 관심은 계속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춘재 기자 마무리 말씀. 예, 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네. 뭐 검찰개혁 관련해서 지금 저 청와대 법무부 그다음 검찰이 충돌하는 양상을 볼 때 상당히 지금 피로도 차원이 아니라 이게 국민들 좀 불안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쭉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이 좀 국민의 입장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검찰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요즘 짜증나는 일들이 많은데 사실 야, 이런 것들을 좀 볼 때는 이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좀 그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세련된 검찰 개혁을 부탁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자, 김희택 논설위원 이춘재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 검찰은 힘없는 기관이었습니다. 안기부, 기무사, 국세청, 경찰보다도 약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다른 기관에 힘이 빠지면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안, 마약, 조폭은 물론이고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잡는다며 물가 단속까지 했습니다. 식품 안전을 명분으로 라면 회사 사장들을 무더기 구속시킨 적도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벌써 3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금까지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법이 뭘까요? 검찰 수뇌부가 정권 초기에는 전직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정권 후반기에는 현직 대통령과 주변 비리를 수사하는 정권 타고넘기 신공으로 개혁의 칼날을 피해온 것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뇌부가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은 이제부터 현 정권을 수사하겠다 우리 검찰을 건드리지 말라는 신호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본질이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 방해일까요? 아니면 개혁과 권한 축소를 거부하는 검찰 수뇌부의 저항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검찰개혁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검찰청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검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묵묵히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뇌부의 역사적인 안목과 지혜를 기대합니다. 한겨레 라이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목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